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빨리 출근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들으셨죠? 아픈 거 끝납니다. 아, 예, 그쵸. 저희 출장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이거 왜 자꾸 주민 되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나로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셀트리온 7번째 브이로그 촬영을 맡게 된 제품 개발 부문 국내 개발 담당 제이와이 팀의 정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사무실에서의 모습과 출장지의 모습을 통해 라이센싱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머리를 좀 정리하고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 사무소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는 상대실이랑 가장 가까운 이 자리입니다. 굉장히 명장이죠? 서울사무소에서는 현재 국내 개발 담당과 케미컬 제품 개발 본부가 일하고 있고요. 롯데타워 전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랑 간식을 먹을 수가 있고 직장인들의 필수템 커피 머신이랑 간단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토스트기랑 시리얼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제약바이오 기사를 읽는 일인데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항치료제 시장이랑 개발 동향, 개발 현황, 그리고 허가 규제 기간의 규정 변화 등을 항상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출근하자마자 제약바이오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저희 제휴관리 2팀에서는 공동개발과 라이센싱 등과 같은 사업 제휴와 그 이후에 개발 과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라이센싱 2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 라이센스란 신약 개발 관련 기술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의미하는데요. 라이센싱 2인이라는 것은 이 타회사가 개발한 기술력을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팀장님께서 자리에 계신 것 같으니 한번 인터뷰를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휴관리 2팀 팀장이고요. 이름은 김동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팀장님께서 보시는 저희 팀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젊고. 활동적이고. 네, 활동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 이번에 해외 출장 처음이잖아요. 혹시 꿀팁 있을까요? 타지에서 다른 시차에 다른 음식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목표한 업무들을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번에도 좀 출장이 좀 짠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건강하게 다녀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저 요즘 이것 때문에 야근해요. 그래서 갔다 오게 되면 일단 건강관리도 할 겸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휴가도 내고 모두 들으셨죠? 바쁜 거 끝나면? 아, 예, 그쵸. 바쁜 거 끝나면? 네. 그렇게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출장 사전 준비를 하러 회의실로 가고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출장 가요. 저희가 기존에 컨택을 했었던 업체에 한 6건 정도의 미팅 요청 보낼 예정이고요. 회사도 얘기를 하셨었다 그랬죠. 저희가 전에 컨택했던 업체인데 저희 둘이 시간 되면 같이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어디까지 혹시 얘기하셨었어요? 저희는 대리님,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저 사실 바이오 USA 처음이라가지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리님 어떠세요? 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이제 제 마음의 준비만 하고 떠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는 분이 샌디에고 출신이어가지고 오, 좋다! 제가 네, 거기 맛집이랑 이제 좋은 곳이랑 이제 약간 꿀팁 같은 거 많이 알아다 놓을게요. 저희 같이 가요. 네. 지금까지 출장 같이 가는 지선 대리님이랑 회의였고요. 저희 출장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 서울사무소의 일정과 출장지에서 일정을 통해 라이센싱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었는데요.
사실은 출장제에서까지 업무는 라이센싱 업무의 극초반에 해당됩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파트너링 논의가 시작되고 나면 임상팀, 허가팀, 약가팀, 특허팀, 연구소, 그리고 마케팅 등과 같은 많은 팀들과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른 팀들도 다음 브이로그 시리즈를 통해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길 바라며 저는 출장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제에서요. 지금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마치고 보딩타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이 제 첫 출장인데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신나기도 하고 셀트리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떨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부스를 전부 보실 수가 있고 오늘이 첫날이라서 참가자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등록을 무사히 마치고 컨벤션 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부스 구경을 조금만 시켜드려볼게요.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i, good morning. Hi, good morning. Please say hi to you. Okay. Good morning, everyone. It's good to be here in the Bio 2022. And I'm looking forward to have a very successful day today, talking to many people about what Celltrion is capable of doing. As you know, Celltrion has a very well recognition throughout the world as far as being one of the first companies to start the biosimilar. So we should all be proud of that. Good to see you. Go Celltrion. Thank you for saying that. You're welcome. BioUSA의 장점 중에 하나가 AI나 신약 개발 혹은 파트너링과 같은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세션을 참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시간 잠깐 나서 세션을 참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날입니다. 저는 지금 호텔을 나와서 팀원들과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꿀꿀하다. 날씨가 꿀꿀한 날씨다. 하지만 우리는 당차게 아침을 먹으러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 태니, 오늘의 아침 메뉴 무엇일까요? 저 눈 메이크업이라서. 그는 부끄럽다. 대리님, 이거 왜 자꾸 줌인 되지? Very nice. 저는 컨벤션장에 도착해서 이제 부스로 가고 있습니다. 부스에 거의 다 도착해서 이제 업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목적은 세계 각국의 파트너들이랑 미팅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셀트리온은 이렇게 미팅룸 두 개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리님, 잠깐만. NG.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브이로그 찍으시는 거예요? 네,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셀트리온 BM 팀의 박한솔들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온 목적을 설명해 주시죠. 바이오 USA에. 저희 바이오 USA 이제 저희 팀에서는 바이오 USA에 지금 여기 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부스, 저희 셀트리온이 이제 부스 규모로 엑시비터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그 바이오에스의 부스 설치하고 이
그 출장단을 꾸려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저희 팀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출장자분들, 이제 각자 파트너사들과 충분히 이제 미팅 잘 가지실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서포트해주고 뒤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BM팀 도움으로 이번 파트너링 진짜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따로따로 팀마다 다르게 왔으면 진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 많이 배려해주셔서 무사히 이 마무리 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같이 하세요, 빨리. 이거 원래 하는 거예요. 왼손부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카메라 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바이오 신약 1팀의 강지선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이오 신약 1팀의 김대환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는 팀인지 안 물어보시죠? 뭐 하는 팀이시죠? 저 잘 모르겠어요. 편집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바이오 회사들을 만나면서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신약들, 특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항체 기반의 신약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셀트리온이 미팅이 진짜 많이 잡혔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미팅을 많이 하시는 팀인데 초주검이 됐죠. 네, 사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바이오 USA는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가장 큰 바이오 행사인데요. 부스를 조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참여를 했고요.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부스도 보입니다. 파이저도 참석을 했네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존슨앤존슨 부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부스도 보이고요. 그리고 브라질 부스 옆에 캐나다 부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바이오 컨벤션인 만큼 되게 많은 나라 국가들이 참여를 했고 그 외에도 보통 나라 엄청 많은 나라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행사장에서의 마지막입니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이 셀트리온에서의 제 첫 해외 출장이었는데요. 파트너사들과 의미 있는 많은 미팅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조금 빡빡해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출장이었습니다. 또한 4일 동안 같이 출장원 팀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셀트리온의 인재들이 진짜 많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